자, 지금부터 반복작, 즉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wlinked와 linkedlist의 차이점은 기능이 추가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내부적인 구현 방법이 달라졌죠. 효율이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잡도가 증가했다. 이런 내부적인 차이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이번에 살펴볼 것은 기능이 추가가 돼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우선 numbers라고 하는 제가 이름에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고 10, 20, 30, 40의 순서로 노드를 배치시켜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iterator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자, iterat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하는 IT 변수를 제가 만들었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냐면 iterator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I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시켜서 리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IT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이 클래스, IT 클래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has previous와 previous 메소드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IT 클래스는 iterator 클래스를 implement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이 iterator 인터페이스에 has previous와 previous라고 하는 두 개의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동작을 시켜보면 IT numbers가 아니죠. 자, systemout.println IT next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이 IT가 가리키는 리스트, 즉 numbers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 중에 첫 번째 노드를 리턴하고 그 다음 노드의 노드를 현재 노드 상태로 바꿉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2의 리턴이 되죠. 자,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4번 반복을 하면 여기 있는 system.out println IT next가 실행될 때마다 예, 일식이 아니라 자, 하나씩 그 노드에 있는 내용을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next가 아니라 previous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ext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next를 할 때마다 이 노드의 값을 리턴해 주고 그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고 준비 상태였죠. next를 하면 값을 리턴하고 그다음 값을 리턴하고 그다음 값을 리턴하고 그다음 상태로 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현재 노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revious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바로 자, 이 노드를 리턴하고 그 다음 노드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번 previous를 실행을 하면 이 값을 리턴하고 그 다음 이전 노드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10, 20, 30, 40 여기까지는 next를 실행한 결과, 그리고 이제 40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previous를 실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3번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자, 여기 있는 previous가 4번 호출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호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 더 이상 노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나요? IT has previous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previous를 호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있는 이것,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실행되는,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노드의 값을 가져오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has_previou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더 이상 가져올 이전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if 문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에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인공 두 개는 아주 previous와 has_previous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revious는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번 시간에는 previous 메소드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수업에서 이터레이터 부분에서 제가 이터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셨거나 또는 그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그걸 먼저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next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할 때 이 메소드가 누구를 리턴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next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next가 10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next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이 메소드는 바로 이 10을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next의 값은 20을 가리키게 돼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요거는 이제 끊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next 메소드로 호출하면 20을 리턴하고 next는 이제 30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next가 40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next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40을 리턴하고 next는 누가 되냐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null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next가 null이라면 이란 뜻은 바로 next가 null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마지막 노드까지 리턴을 다 끝내서 더 이상 리턴할 값이, next를 호출했을 때 더 이상 리턴할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next의 값이 null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if 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이 코드는 더 이상 next가 없을 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죠. 자, 그리고 이 코드는 뭐겠어요? 마지막이 아닐 때, 즉 이 안에 있을 때인 거죠. 얘는 마지막까지 왔을 때인 거죠. 자, 마지막에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previous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tail이 가리키고 있는 값, 다시 말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항상 테일이잖아요? 자, 아이고. 자, 이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자, 지금 뭐 풀기가 잘 안 되네요. 자, 이게 테일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next로 지정하고 last returned 값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previous가 실행됐을 때 next가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 또 last returned도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라고 한다면 previous로 호출하게 되면 last returned 데이터가 return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return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next의 값이 null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previous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next에 preview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30을 30이 next였다고 칠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자, next가 30인 상태였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30의 프리뷰면 바로 20이겠죠. 자, 20이 next로 가고 그리고 last returned 값도 next가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의 return 값으로는 last returned의 데이터 값을 return하기 때문에 바로 20이라는 값이 return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이 previous라는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has previous 메소드의 동작 방법을 살펴보죠. 자, 이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nextindex의 값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nextindex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next 메소드와 previous 메소드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ext previous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next의 값이 일식 증감하고 있죠. 일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ext 메소드를 호출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nextindex의 값이 일식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extindex는 현재 next의 값이 이 첫 번째 노드를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previous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더 이상 return할 값이 없겠죠. 자, 바로 그 상태, 즉 next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였을 때 nextindex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hasPrevious는 nextindex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true가 되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바로 이 메소드의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previous, 즉 이전 노드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바로 hasPrevious라는 것이죠.